예, 안녕하십니까. 아,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415페이지 담보물권이에요. 자, 물권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담보물권. 여기에서 우리가 담보물권이 뭘 의미하느냐, 이거부터 한번 정리를 할게요. 담보라고 하는 건 채무 변제를 부담하는 보증, 이걸 줄인 거예요. 부담하는 보증할 때 담보거든요. 그 보증을 물건으로 제시가 되면 그게 담보물이 되는 거고, 그 담보물에 대한 처분권을 설정을 해주면 그게 담보물에 대한 처분권, 담보물권이다. 예를 들면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을이 갑에게 2억 원이라고 하는 금전을 빌려주면서 변제 기일을 정해놨는데 변제를 잘 할지 여부에 관해서 의심이 되기 때문에 담보를 하나 제공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담보가 부동산이었다 그러면 저당권, 동산이었다 라고 하면 질권 설정하면 되는데, 토지로 담보를 제공했다, 그래서 담보를 제공했다, 채무 변제를 부담하는 보증을 하나 제공을 했는데 물건으로 제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담보물이 되는 거고, 이 담보물에 대한 처분권은 갑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 처분권을 네가 행사해도 좋아 라고 해서 하나 설정을 해주면 그게 담보물권이 되는 거고, 부동산에 대한 약정 담보물권은 저당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담보물권은 동산에 대해서는 질권도 있고요, 부동산과 동산 모두에 성립하는 유치권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 저당권이나 질권은 서로 합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약정담보물권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물론 법정 저당권과 법정 질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에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을 하는 겁니다. 이 유치권이다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뭐 소송 등을 통해서 돈을 받기가 좀 어려운 채권들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세탁비라든지 자동차 수리비라든지 경매한 건축의 수리비 뭐 이런 거, 이런 거 얼마 안 되는 돈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받고자 하는 채권보다 소송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이걸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 소송까지 가지 않고 좀 간편하게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한 제도가 유치권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요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요거 두 개만 시험을 보는데, 이게 이제 민법상 담보물권이고 특별법상 담보물권도 굉장히 많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 민법만 시험을 보니까 요 정도 보고, 뒤에 가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가등기 담보권, 그 다음에 가담권이라고 보통 하죠. 가담권 가등 다 쓸까요? 그래. 가등기 담보권이 있고요.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양도 담보권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배우기 전이면 그냥 저당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기 전까지는 저당권과 같은 효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당권이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격을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담보물권의 통유성은요, 먼저 부종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부종성이라고 하는 건, 자, 여기서 우리가 담보권 설정한 걸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면은요, 담보권을 설정을 할 때 2억 원이라고 하는 채권이 먼저 발생을 합니다. 이 채권이 발생을 했는데, 이 채권은 이 토지라고 하는 물건으로 담보를 대고 있는 채권, 채무 변제를 부담하는 보증을 담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채무 변제 부담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이다라고 해서 이걸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채권과 담보 물권으로서 저당권이 있는데, 이걸 주된 권리라고 하고 이걸 종된 권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에 부종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주된 권리가 성립하고 있어야 종된 권리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주된 권리가 소멸하게 되면 종된 권리도 같이 소멸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 없이 저당권만 성립할 수는 없는 거예요.
피담보 채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는 상태에서 피담보 채권이 변제 등으로 인해서 소멸하게 되면 그 소멸의 원인은 일체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소멸하게 되면 그때 이 저당권은 무조건, 담보물권은 무조건 소멸하게 됩니다. 이걸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수반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수반성이라고 하는 건 이전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을이 그 권리를 병에게 양도했을 때 피담보 채권을 양도한 거예요. 양도했으면 저당권도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양도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부종성은 이건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으로 피담보 채권이 성립하고 있어야 저당권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유치권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그 담보물권도 무조건 소멸하는 건데, 수반성은 이전상의 부종성으로서 피담보 채권을 양도했을 때 저당권도 승계되기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나, 특약에 의해서 저당권은 소멸시키기로 하고 피담보 채권만 승계받기로 하는데, 이때 승계받은 피담보 채권은 피자를 빼고 이제 무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담보 채권으로 하여 승계하게 하고, 그럼 무담보 채권이 됐다는 얘기는 저당권은 이에 수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다 보니까 수반성 같은 경우에는 배제 특약도 가능하다. 그러면 부종성은 배제 특약이 불가능한데 수반성은 배제 특약도 가능하다 이런 거고요. 또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불가분성은 뭐냐, 이 불가분성은 물건에 관해서도 불가분성이 인정이 되고, 이거는 피담보 채권에 관해서도 불가분성이 인정이 돼요. 물건에 관해서도 불가분성이 인정이 되거든요. 이게 분할하지 못한다 그런 얘긴데요. 자, 이거 먼저 보시면요, 혹시 피담보 채권 중 2억 중에 1억 원이 변제가 됐대요. 변제가 돼서 소멸했다, 1억 원이 소멸했다. 그럼 남은 돈 1억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경우에 그러면 토지도 반만 경매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도 1억 원을 받기 위해서 토지 전부를 경매할 수 있다. 자, 이게 불가분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피담보 채권과 관련해서도 불가분성이 인정이 되는데, 유치권 가지고 잘 나오는 사례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공사업자가 있다는 겁니다. 창호 공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창호 공사였는데 각 눈마다 100만 원씩의 공사비 채권이 생겼고, 9개잖아요. 9개니까 총 900만 원의 채권이 발생을 했고, 이 900만 원을 주기 전까지는 목적물 인도 거절하고 계속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거 다 점유하느니 요거 하나만 점유하면서 피담보 채권 900만 원을 전부 다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 피담보 채권의 불가분성 또는 물건의 불가분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요건데요, 물상대의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상대의다 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물상대위다 이렇게 쓰거든요. 물상대위인데, 혹시 요게 토지가 아니고 건물이었다 라고 하면 건물이 멸실됐다는 거예요. 2억 원은 아직 받기도 전인데 건물이 먼저 멸실이 됐는데, 그 멸실된 원인이, 이건 물리적 멸실, 법률적 멸실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이게 혹시 수용이 됐다 이럴 수도 있고요, 제3자 불법 행위로 그럴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재난에 의해서 목적물이 멸실이 됐다, 그 수용으로 그랬다라고 한다면 아마 보상금이 생길 거고요. 그래서 보상금에 청구권이 생겨버려요. 불법 행위로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죠. 이게 복잡한가요? 손배 청구권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재난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이 생길 겁니다. 보험금 청구권 이런 게 생길 텐데요. 문제는 이게 청구권이라는 거죠. 이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이 목적물의 소유권의 가치 변형물로 보는 겁니다. 그 가치 변형물 할 때 그 물이에요. 여기에 가치가 변화된
가치 변형물이다라고 하는 그물 위에, 그 가치 변형물 위에 저당권이 다시 자리 잡는 거예요. 그 위에 저당권이 대신 자리 잡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왜냐면 요 물건을 만약에 팔았을 때 생기는 돈이 이 돈일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그러면 저당권자는 이거 매각을 통해서 이 피담보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데, 이 목적물이 멸실됨에 따라서 이런 권리가 생기면 이런 권리는 이 목적물의 소유권의 가치 변형물로서 이거를 압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물상대인은 저 보상금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 보험금 청구권이 지급되기 전에, 지급이 되면 현금이 돼버리잖아요. 금전이 돼버리기 때문에 지급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됩니다. 압류를 해서, 압류를 해놓는다는 얘기는 다른 데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금전이라고 하는 건 지급이 되면 어떤 형태의 금전이든 다른 재산하고 무조건 섞여버린다. 이게 일반 재산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급돈은 인도전에 압류해야 되는데, 지급돈은 인도전에 압류는 저당권자가 스스로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압류라고 하는 게 다른 재산하고 섞이지 않도록 범위를 묶어놓는, 그래서 거기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압류는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를 해도 되지만, 제3자가 압류한 경우에도 제3자의 압류도 다른 물건과 섞이지 않도록 특정성 확보에 효력이 있기 때문에 누가 압류해도 관계는 없다. 그래서 여기에 담보물건의 통유성 중에서 이 부종성하고 물상대의성, 부종성은 수시로 계속해서 나오는 거지만 물상대의는 단위 문제 하나, 한 문제 가지고 좀잘 나오는 편이고요. 지급도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되는데 그 압류는 누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하고, 이 물상대의는 담보물권의 우선 변제력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변제력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우리 저당권이나 질권에는 인정하지만 우선 변제권이 없는 유치권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담보물권의 통유성까지 한번 마무리 짓고요. 415페이지에 담보제도가 뭐냐라고 하는 거, 채무변제를 부담하는 보증이다, 요 정도 보시고, 담보의 종류 다 너무 서로 이론적인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담보물권의 특질이 부종성이 있죠. 부종성인데 이 부종성은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과 채권과 성립과 소멸에 있어서 운명을 같이 한다. 그다음에 수반성입니다. 수반성은 이건 배제 특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정도만 그냥 옆에다 하나 써놓을게요. 배제 특약이 가능하다. 불가분성이다라고 하는 거 특별히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물상대의성이다 그래서요. 거기 담보물권은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등에 의하여 채권자가 받게 될 금전, 그타 물건에 그 효력이 미친다. 이를 물상대의라고 한다. 유치권은 우선 변제력이 없으므로 물상대의성도 없다라고 했죠. 이 정도만 지금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유치권은 없다라고 하는데 뭐더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뒤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급도는 인도전에 압류해야 되는데 그 압류는 저당권자 스스로 하든 제3자가 하든 똑같다. 그 압류는 담보물권의 가치 변형물이다라고 하는 그 가치 변형물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다. 담보물권의 뭐 우선 변제적 효력, 담보물권의 가장 큰 특징이 이 우선 변제적 효력입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저당권은 있고요. 그다음에 목적물 인도고자라고 점유하는 효력을 유치적 효력이라고 하는데, 이 유치적 효력은 유치권에는 인정하지만 저당권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법정 담보물권인 유치권 먼저 한번 볼게요. 유치권, 그야말로 유치한 권리다. 뭐 이렇게 좀 채권 자체가 조금 유치한 채권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사실은 유치권 굉장히 막강한 권리이긴 해요. 하지만 법적으로 그다지 많이 보호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보호 규정이 많지 않고 여러 가지 규정이 많지 않다 보니까 유치권 자체로서 제한하는 규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막강한, 뭐 역설적으로 막강한 권리가 생기는데요. 일단은 유치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게 되는 법정 담보 물권이에요. 법정 담보 물권이고요. 유치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그런데 임의 규정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배제 특약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배제 특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타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 모두에 다 성립하게 된다. 부동산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에도 성립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죠. 자, 유치권입니다. 그러면 유치권 먼저 성립은 어떻게 될 것이냐?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배변 견적이 있어야 한다. 사례가 들렸습니다. 배변 견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배는 뭐야?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유치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하게 되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되고요. 이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 있어야 된다. 이 채권은 목적물과 결연관계에 있는 채권이어야 된다. 자, 유치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지 갖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세탁소 사장님이 세탁소에 바지를 세탁했어요. 맡겨놓은 바지. 그러면 그 바지 세탁비 받을 때까지 그 바지 인도 거절하고 계속 점유하는 권리, 이걸 유치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바지를 인도 거절하고 계속 점유하려면 그 바지에 지출된 돈, 그 돈이 바지 세탁비겠죠. 그 바지 세탁비가 결연관계에 있는 채권인 거예요. 그 채권은 결연관계에 있는 채권이어야 된다. 이 결연관계에 있는 채권을 따질 때 굉장히 복잡합니다. 요거 부분이요. 그 다음에 그 바지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점유는 직접 점유도 가능하고 간접 점유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공동 점유도 다 가능한데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이 간접 점유 중에서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고 따라서 채권자가 간접으로 점유한다. 이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거 하나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는 간접 점유로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유치권이 성립했고 채무자가 자기가 사용해야 될 바지, 사용해야 될 물건을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서 압박감을 얻게 되고 그 압박감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돈을 준비해서 빨리 돈을 갖다 갚고 물건을 찾아와야 되겠다. 이런 어떤 압박감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건데 혹시 채무자가 야 네가 목적물 점유하고 있고 내가 간접 점유한다 라고 하는 형식으로 유치권을 주장한다 그러면 채무자가 목적물 사용 수익하고 있다. 세탁물인 바지라고 치면 세탁소 사장님이 채무자에게 바지를 주면서 야 너가 직접 점유하고 나는 간접 점유로 유치권 주장한다 라고 해서 채무자가 바지를 가져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바지 내가 빨리 돈 갖다 주고 바지 찾아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압박감 하나도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간접 점유도 유치권의 점유로 인정이 되긴 되는데 딱 하나 요거 하나만 빼면 되는 거예요.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채권자의 간접 점유로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결연관계 있는 채권이다 라고 하는 거 요거 따질 때 목적물에 직접 지출된 비용이에요. 목적물에 지출된 비용입니다. 여기서 목적물에 지출된 비용은 공사비 있죠. 공사비. 그 다음에 유익비. 그 다음에 필요비도 있을 수 있죠. 유익비, 필요비. 뭐 이렇게 직접 지출된 비용이에요. 또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사실관계 또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에 있는 채권 이런 법률관계가 형성된 채권 이런 것들이 결연관계에 있는 채권이고 그 목적물을 점유하는 과정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 있어야 된다. 결국은 이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가 같이 있어야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고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렇게 성립했으면 유치권은 어떤 효력이 있느냐.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효력도 있고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효력도 있어요. 유치권자에게 인정하지 않는 효력이다라고 하면 이제 유치권은 앞으로 유치원에 갔다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하시면 좀 좋은데요. 자, 유치원에 가면요, 추하게 생긴 우물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추, 우, 물이 없다. 추금력이 없다.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유치권 자체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추금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담보 물권이 한번 성립하고 나면 그 이후에 소유자가 몇 명이 바뀌든 점유자가 몇 명이 바뀌든 관계없이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걸 유치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치권의 행사 방법은 오직 점유 하나예요. 그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그냥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자가 목적물 점유하다가 그 점유를 뺏기게 되면 새로운 점유자에게 가서 다시 또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추금력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우선변제권이 없다.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물상대위도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물상대위다라고 하는 건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의 경우에만, 담보물권의 경우에만 물상대위가 가능한데, 이건 우선변제권이 없다. 그냥 목적물 인도 거절하면서 계속 점유만 해야 돼요. 유치물이 선순위 저당권 등에 의해서 경매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만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으면 유치권 소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치권자는 새로운 경락인에게 자기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인도 거절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채무를 네가 좀 변제해다오 이렇게는 못해요. 채무 변제 요구는 채무자에게만 해야지 새로운 소유자에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인도 거절하고 계속해서 점유만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은 없고요. 물권적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해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효력은 어떤 것들이냐. 유치원에 가면 경비는 많이 들지 않습니다. 간과하고 볼 정도는 경비가 발생한다. 그래서 경매권이에요. 유치권도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경매권은 있는데, 경매는 보통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선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닙니다.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 없다 그랬죠. 그럼 뭐 하기 위한 경매냐? 경매를 통해서 돈으로 환가하기 위한 경매다. 그러니까 부질없는 짓이다. 그런 얘기예요. 바꿔놓으면 선순위 권리자들이 다 가져가고 남는 거 있을 때 유치권자가 가져가야 될 판인데 경매하는 유치권자는 없죠. 그 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비용 상환 청구할 때 이 비용은 필요비하고 유익비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비,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유치권 행사 중에도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서 목적물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 관리하는 과정에는 필요비나 유익비 지출해야 됩니다. 요소가 생기면요. 그리고 이 필요비나 유익비는 또 다른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다시 됩니다. 이거 갖고도 별도의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 거고요. 간이 변제 충당권이 있어요. 간이 변제 충당권이다라고 하는 건 네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은 뭐냐? 자, 현재 목적물의 가액보다 채권자의 채권의 가액이 더 커지는 상황이 생겼다.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진짜 그 가액의 균형이 흩어졌는지 깨졌는지 여부는 감정인의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감정인의 평가를 거쳐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자기 혼자 간이변제 충당할 수는 없고요. 감정인의 평가를 거쳐서 법원에 청구합니다. 법원에 청구하고요. 그래요. 간이변제 충당을 거쳐서 이제 법원에 청구하고 미리 통지해야 돼요. 채무자에게 사전에 미리 통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간이변제 충당이고요. 그 다음에 과실수취권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과실수취권이다. 과실을 수취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수취한 과실을 바로 그냥 취득하는 건 아닙니다. 수취한 과실은 뭐 해야 됩니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과실로 수취한 과실로서 변제 충당하는데, 이때 변제 충당할 때는 과실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충당도 가능합니다. 우선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제 충당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보존을 위한 사용은 할 수 있다. 이 보존을 위한 사용을 해서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인데 이거는 뭐하고 똑같이 취급해버리면 됩니까? 과실과 똑같이 취급해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제 충당해버릴 수도 있다. 원래 부당이득 돌려줘야 되잖아요.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고 다시 되돌려받느니 과실처럼 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부당이득은 돌려주는 겁니다. 그럼 돌려준 결과하고 똑같은 결과가 생기죠.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이 언제 소멸하느냐 이거 한번 보시면요. 유치권의 소멸은 자, 유치권은요. 유치원 졸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냥 참고사항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시장님한테 상 받죠. 그래서 시청상을 받는다. 예, 시인, 시효예요. 시효. 소멸시효거든요. 뭐의 소멸시효?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 그러면 유치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유치권 행사 중에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단 말입니까? 예,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또 소멸 청구에 의해서요. 요 소멸 청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의무 위반을 이유로 무단 사용 금지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멸 청구하게 되면 이건 즉시 소멸해버립니다. 바로 소멸해버리는데 소멸 청구할 때 피담보 채권에 상당한 타담보를 제공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는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시 소멸하는 거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뭘 받아야 된다?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소멸하는 거고요.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 소멸하게 됩니다. 점유 상실했다.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 소멸하게 되는데 점유 상실 사유가 점유의 침탈인 경우에는 점유권에 대한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유치권과 관련해서 뼈대는 지금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네, 유치권의 418페이지 몇 개만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치권이다라고 하는 건 네,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해서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 담보물권이다. 2번으로 가면 유치권의 법적 성질에 담보물권이지만 우선 변제권이 없고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물상 대의성도 없다. 나머지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은 그대로 있다예요. 예,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유치권과 동시행의 항변권인데 유치권이나 동시행의 항변권 모두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지만 유치권은 독립된 물권이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상 일종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능에 불과하다. 그런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유치권의 성립이에요.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자가 이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그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변 견적, 유치원에 가면 배변 견적도 된대더라. 그래서 적법한 점유 중에 결연관계에 있는 채권이 있었고 그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배제 특약이 없으면 목적물 인도 거절하면서 점유할 권리, 유치권이 생긴다. 419페이지에 목적물은 그랬어요. 목적물은 여기 보니까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요.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연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했다 그러면 공사비 이런 것들이죠. 유익비, 필요비, 필요시가 아니고 필요비 그래야 되는데 여기 또 오타가 있네요. 그렇죠. 필요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유익비, 필요비요. 자, 그래서 목적물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했다 그럼 옆에다가 그냥 하나 써놓으시면 됩니다. 공사비 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필요비 유익비 이런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 그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목적물과 결연관계 있는 채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결연관계 있는 채권이다 라고 하는 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비용 등을 주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결연관계 있는 채권이 아닌 것들이에요.
채권이 아닌 것들 보면 계약으로 생긴 채권 있죠? 계약상 채권들. 이거 결론관계 있는 채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배신행위로 생긴 채권. 배신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청구권. 이것도 결론관계 있는 채권이 아니다. 이두 가지 크게 좀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부적인 건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컨대 거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임대차 보증금 자체가 계약으로 생긴 채권이잖아요. 임대차는 보증금이 없어도 성립하는 건데,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금 계약을 별도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증금 반환 채권, 이거는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밑에 있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판례,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 건물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명도하기로 한 것은 건물에 지출된 유익비 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수 있어서 임차인은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배제 특약이 가능하고 배제 특약이 없어야 유치권이 성립하는데 지금 배제 특약 한 거기 때문에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오른쪽에 채권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에 있는 게 채권과 목적물 점유 사이의 결연성은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채권이 먼저 발생했고 나중에 점유를 취득하든 점유를 먼저 하고 있다가 나중에 채권이 취득하든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결연관계에 있는 채권이라고 해서 반드시 목적물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만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되는 건 아니다. 해당 목적물로부터 생긴 채권이 먼저 생겼고 나중에 목적물을 점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예를 들면 바지 세탁소에다가 바지 맡기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결제하기로 약속을 했다. 근데 그한 달에 한번 결제는 매월 10일 날이었다. 그러면 요번 달 1일부터 말일까지 바지 세탁비는 다음 달 10일 날 갚기로 약속이 돼 있대요. 그러면 1일부터 말일까지 채권이 세탁비 채권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겁니다. 10일이 되기 전이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0일이 됐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됐다. 그런데 바지는 지금 점유하지 않고 있더라. 돌려줘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유치권은 또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먼저 확정되고 난 다음에 우연히 나중에 그 바지의 점유를 취득하게 됐다. 그럼 그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채권과 목적물 점유 사이의 결연성은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밑으로 양쪽 가로 3번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 있어야 되고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 증권을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가해, 점유는 계속돼야 되고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그래요. 점유를 뺏기게 되면 유치권 소멸하는 거고요.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적법한 점유이어야 한다. 그러면 적법한 점유냐, 불법 점유냐 항상 나오는 게 잠깐 넘겨보시면요. 임대차가 종료되고 난 이후에, 맨 위에 나와요. 임대차 해지 후 계속 건물을 점유하면서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의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 나오고 있죠. 그거 하나 좀잘 보시면 되고요. 당사자 사이에 배제 특약이 없었어야 된다. 지금 앞에 나온 내용이 또 나오고 있죠.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유치권의 효력인데, 유치권자는 어떤 권리가 있느냐? 목적물 인도 거절하면서 계속해서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 자, 거기에 가에 보니까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유치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유치 방법 그냥 인도 거절하고 계속해서 점유하면 되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요. 유치권의 주장입니다. 유치권 물권이잖아요. 그래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양수인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는 대세권입니다. 대세권. 그리고 다의 유치권 행사의 효과인데, 혹시 유치물을 내가 친구 자동차를 빌려서 타고 다니다가 고장이 나서 수리 맡겼답니다. 이때는 수리 맡긴 내가 채무자겠지만 그 차의 소유자는 내 친구거든요. 그러면 그 정비센터 사장님은 채무자인 나에게도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주장하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지만 자동차 진짜 소유자인 내 친구가 가도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친구가 혹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버렸다.
그럼 판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니까, 야, 너 물건 받고 싶은 사람은 저 채무 변제하고, 너 유치권자는 목적물 돌려줘라. 이렇게 판시합니다. 이걸 상환 이행 판결 또는 상환 급부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에 거기 다 해보면 유치권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 목적물 인도 청구 소가 제기되면 이에 대해서 피고인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저장하는 경우에 세 번째 줄 판례는 원칙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소송 경제 관점에서 채무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을 인도하려는 일부 승소 판결, 이걸 상환 급부 판결 내지는 상환 이행 판결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판결을 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양쪽 가로 2번의 경매권이에요. 여기서 경매는 우선 변제 받기 위한 경매가 아니다. 담보물권이니까 경매권을 주되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간이 변제 충당은 네 가지 요건입니다. 네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요건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네요. 일단 간이 변제 충당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정인의 평가를 거쳐서 법원에 청구합니다. 그리고 채무자 등에게 미리 통지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간이 변제 충당의 요건 오른쪽 페이지 나에 있네요. 요건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 있어야 되고요. 법원에 청구합니다. 그래서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 네 가지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별채권이라고 하는데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하지만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 유치권자는 별채권, 유치권을 행사 중에는요, 목적물을 안 돌려주고 계속해서 점유하다 보니까 그 파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유치권자에게 별채권도 줍니다. 그래, 너 받을 돈 얼만데 도대체 목적물 인도 거절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별채권을 또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민법상 권리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것, 그냥 있다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실 수취권이 있다. 그래서 수취한 과실로서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수취한 과실은 먼저 채권 이자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그 다음에 유치물의 이용권인데 원래 유치물 사용수익권 없어요. 사용수익권 없는데 허락을 받아 사용수익 할 수 있고 보존을 위한 사용수익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시면요. 그 다음에 7번에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해서 필요비를 지출한 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비용상환 청구권, 이 필요비나 유익비에 관해서도 유치권이 또 다시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427페이지에 보면은요, 유치권자의 의무예요.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자기 때문에 선관 주의 의무가 있고요. 나의 유치물에 사용되어 담보 제공 금지 의무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은 목적물 반환 유치권 소멸 청구에 의해서 바로 유치권 소멸해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의무를 위반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의 소멸입니다. 유치권의 소멸 사유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채권자의 소멸 청구부터 보겠습니다. 채권자 소멸 청구는 두 가지입니다. 의무 위반의 경우 하나 하고 다른 페이지 보면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건 형성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밑에 네 번째 줄 밑에 세 번째 줄 유치권 소멸 청구 자체는 채무자 일방적 의사 표시로 충분하지만 담보 제공에 있어서 유치권자의 승낙을 요함으로 유치권자의 승낙 또는 이에 가름하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유치권이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그런데 혹시 점유 침탈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처음부터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이제 저당권이 나오네요. 예, 저당권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